618년이죠. 수나라가, 여러분, 자, 수나라 말기의 상황 보자 말이야. 어떻습니까? 612년과 613년과 614년에, 자, 여러분, 수양제는 뭡니까? 자, 무려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 결국 고구려 원정이 실패했어. 자,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니까 사실은 수나라 멸망은 고구려 원정이 실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야, 그 당시에 퍼진 그 뭡니까? 그 동요. 알겠죠? 뭐 그 동요가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요동에 가서 개주물 당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당시에 중국 인구 한 5천만 되는데 야, 100만 명 군소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가까이를 고구려 원정이 끌고 왔는데 그러면 야, 생각해 봐. 지금의 산동, 화북 일대에서는 집집마다 한 명씩 다 끌려갔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갖고 뭡니까? 팔다리 병신되고 죽고 포로가 되고. 이게 지금 이 무량 고구려 원정이 계속되니까 자, 4차 고구려 원정 갔을 때 벌써 뭡니까? 배후에서 막 뭡니까? 반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수양제가 뭡니까? 돌아와서 이 반란을 진압한 한편 얘는 뭡니까? 자, 양주. 수양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 양주에 처박혀갖고 맨날 막 궁녀들하고 파티하고 막 완전 뭡니까? 이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수양제는 뭡니까? 자기 부하였던 그 우문학업에게 피살당하죠. 황제가 피살당하면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 거야. 자, 이때 뭡니까? 사방에서 거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뭡니까? 자, 여러분, 북방민족의 남하를 지키는 가장 군사적 요충지가 어디야? 태원이죠. 그 태원 유수였던 누구? 이연. 이연은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수양제의 외사촌이잖아. 아까 봤잖아. 얘 봐봐라고. 지금 뭐예요? 이연하고 수양제는 매촌지간이야, 지금. 얘네 엄마와 얘네 엄마가 누구야? 자매야, 자매. 이종사촌 관계잖아. 알겠죠? 뭐 일설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얘가 거병을 주저주저 하는데, 자, 여기는 이 이세민이, 자, 여러분 뭡니까? 진양의 별, 뭡니까? 별궁의 그, 자, 진양 별감이었던 누구? 배적과 짜고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 좋아하는 이연을 황제의 궁녀와 잠자리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빼도박도 못하게 만들어 거병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제가 옛날에 뭐 이런 야사를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뭐 애들이 뭐 역사에 뭐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거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천하를 제패한 게 바로 누구라고? 이 뭡니까? 당황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연이 뭡니까? 자, 여기 618년에 당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근데 자, 오빠 이연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어? 아들이 넷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현무문의 난이야. 이 현무문의 난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당고주 이연이 있으면 자, 여러분 그 이연한테 이제 아들이 넷 있죠. 넷.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얘가 이제 이건성이란 말이에요. 이건성. 얘가 세민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 네 번째가 원길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재미없냐? 아, 그래도 뭐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무슨 뭐 어디 야, 시험에 꼭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뭐 현무문의 난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가 뭡니까? 농경국가니까 얘가 이제 장자가 태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가 공이 건국에 뭡니까? 공이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를 따르는 세력도 지금 장난이 아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건성이, 여기는 제왕이었던 원길과 한 팀이 돼갖고 여기는 세민을 뭡니까? 견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민을 제거하려고 하자. 물론 이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니까. 당태종 측의 기록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당시에 장안성. 자, 여러분 장안성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장안성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뭡니까? 여기 있는 게 뭐지 이게? 이게 황성이잖아. 자, 황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삐져 나온 여기가 바로 현무문이야. 여기가 좀 약간 뭡니까? 꼭대기 시점이야.
그래서 그 뒤로도 당나라에서 많은 쿠데타가, 궁중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 세력이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는 딱 하나야. 여기는 이 북문이었던 어디? 현무문을 장악한 세력은 무조건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쿠데타 세력이 현무문을 장악을 못하면 지는 거야. 그 정도로 현무문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민이. 자, 여러분, 자기 형과 여긴 뭡니까? 이원길. 자, 얘네들을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 황명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 궁중으로 불렀단 말이야. 그리고 이 현무문 일대에다가 뭡니까? 자기 지휘하 있는 병사들 매복을 시켜놨다가 어떻게 한 거야? 아무래도, 야, 아무리 황제의 아들, 황태자라고 하더라도, 황제가 있는 궁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장해제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때 당시에 뭡니까? 이건성이 한 3,000명 정도의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황궁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뭡니까? 이 현무문 밖에다 대기시켜 놓고, 소위 이제 시위병사 수십 명만 데리고 이제 현무문 안을 진입을 한 거야. 이때 뭡니까? 이세민 측이 이제 공격을 해갖고 얘네들 전부 화살법으로 다 죽은 거지. 이 사건이 이제 현무문의 난이야. 자, 여러분, 현무문의 난을 겪고 나서 여기는 이 당고조 이연. 얘는 뭡니까?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한 거야? 무인정사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왕자의 난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야, 1차 왕자의 난을 겪고 나서 이성계가 왕노릇 할수 있겠어? 아들들이 연합해갖고, 이방석, 이방번 때려주겠는데, 정도전 때려주고, 심효생 때려주겠는데, 왕이 왕이야? 완전 빈껍데기지. 마찬가지죠. 이연이 이게 명목상 황제지만 자기 둘째 아들이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장악한 상태잖아. 태자, 자기 아들 다 때려주겠잖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연이 이제 아들한테 이제 뭡니까? 선양을 하고 물러나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자, 여러분, 당태종 이세민은요. 자,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나중에 뭡니까? 당나라 영토가 정말 넓었던 것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측천무나 당고종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 토대를 닦은 사람은 당태종 뭡니까? 이세민입니다. 자, 여러분, 당태종 이세민이 중국 역사, 동아시아 역사에 끼친 커다란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런 뭐라고? 윤령제도를 정비했다. 알겠죠? 뭐 조용조 세법, 그다음에 삼성육부의 중앙관제, 자, 그다음에 지방을 주현제로 묶었다. 그다음에 뭡니까? 무슨 그다음 이거 말고 부병제, 그다음에 뭡니까? 뭐 균전제를 확립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는 뭡니까? 자, 나중에 동아시아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 윤령제도를 정비한 게, 완성한 게 누구라고?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당태종 이세민은, 자, 물론 뭡니까? 고구려를 뭐 공격하기도 했지만, 고구려 원정은 실패했죠. 자, 하지만 뭡니까? 뭐, 토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돌궐. 뭐, 이런 나라들 멸망시킨 건 아니지만, 이 토벌이나 돌궐 등을 뭡니까? 여러 차례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자, 돌궐이, 엄밀히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돌궐이 자, 6세기 말이 되면 분열이 되잖아요. 동돌궐하고 서돌궐로 분열이 되잖아. 당태종 때 630년에 복속당한 돌궐은 동돌궐이야. 나중에 당고종 때 갖고 복속당한 그 돌궐은 서돌궐이야.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돌궐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 7세기 말에 돌궐이 다시 어떻게 돼? 재건되죠. 이게 바로 돌궐 제2제국이잖아. 자, 쌤이 이따가 이야기하는 무슨 뭐 톤유쿡비라든지 퀼테킨비라든지 이런 건 뭐라 돌궐 제2제국 시절에 뭡니까? 이 카간들의 뭡니까? 비잖아. 알겠죠? 오케이 말해? 그래서 지금 이건 뭡니까? 돌궐 원래 돌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태종 때 자, 뭐라고? 동돌궐을 제압을 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뭡니까? 300년 당나라 뭡니까? 당왕조의 어떤 번영의 뭡니까? 토대를 닦은 군주가 누구다? 당태종 이세민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당태종 뒤를 이은 3대 황제가 누굽니까? 당고종이죠. 자, 여러분, 당고종은요. 자, 당시에 뭡니까? 당태종이 거의 60 넘어서 이제 뭡니까? 이그 누구죠?
나중에 측천무후가 되는 이 소녀를 자 뭡니까 황제가 이제 궁녀로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제 이 당태종이 죽었기 때문에 자 뭡니까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원래 중국에서 그야 심지어 야 부귀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자기 모사라는 제도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게 정말 비정한 거다. 만약에 북이라는 나라가 탁발선비 나라잖아. 근데 이제 사부님이 이제 황제야. 아, 왜 여자가 없지, 여기? 자, 사부님한테 이제 이 부인이 이렇게 여럿이 있어. 근데 이 여러 부인들이 다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원래 유목민족은 꼭 적장자 계승이 아니잖아. 청나라도 나중에 적장자 계승이 아니잖아. 농경민족만 적장자 계승이지 이게 유목민족은 꼭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귀도 어떻게 하냐면은 황자들 중에서 엄마 집안 배경도 좋고 그다음에 뭐 능력도 좀 있고 이런 애가 이제 나중에 황태자로 지명이 되잖아. 그럼 황태자로 지명이 된다는 것은 다음 예를 들어서 네가 황태자 지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날 저녁에 너네 엄마는 죽어야 돼. 죽이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네가 나중에 황제가 됐을 때 너네 엄마가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네 엄마 집안이 뭘 하겠어? 외척 세도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모사라고 해서 자식이 귀하게 되면 어머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말 비정한 풍습이 부귀에 있었어. 그래서 부귀의 황실에서 뭡니까? 황제를 낳은 고구려 여인, 고영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고구려 여인이 둘이 부귀의 뭡니까? 황제를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을 뭡니까? 나중에 황제가 된그 유명한 고구려 여인 둘이 있어. 그두 여인도 사서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 그 왜? 자기 아들이 황태자 지명을 받자마자 그날 죽여버린 거야. 이게 자기 모사야. 알겠죠? 아, 비정하지. 그러니까 야, 또 아이러니하게 이건 다 교양이야.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정작 누가 권세를 떨칠까? 유모와 유모 집안.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일찌감치 어떻게 하냐면은 일찌감치 얘가 니네 엄마다. 니는 유모 손에서 크고 엄마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니가 예를 들어 얘를 황태자 지명을 받으면 어머니를 죽여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니가 황제가 됐어. 누가 권세를 떨치냐? 너네 유모인 뒤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떨친다 이거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아, 그래서 축천무후가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황제가 죽었어. 그럼 황제를 모시던 여자들은 어떻게 해? 같이 죽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당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업사라고 하는 그 절, 황실 사찰에다가 이 여자들을 전부 비구승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예외는 딱 누구밖에 없어. 현 황제의 어머니와 그다음에 황제의 뭡니까? 정식 부인을 제외하고 세컨드들은 전부 감업사의 비구승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감업사의 비구승이 된 거지. 근데 그 전에 이 태종의 아들이었던 이 고종이 아버지의 여자인 이 측천무후를 보고서 뿅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 이 감업사의 승려가 된, 야, 당나라 황실은 골 때린다. 나중에 당현종은 어떻게 했어? 자기 며느리한테 혹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며느리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양귀비잖아. 이골 때리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아 동아시아상가 내가 항상 헷갈려. 동아시아상가 세계상가 내가 어떤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헷갈려. 내가 수괴훈 이야기했어? 아 흉노할 때 수괴훈 이야기했지. 그 수괴훈에 따르면 유목민족은 여기도 유목민족 피가 흐르잖아. 유목민족은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버지의 여자를 네가 취하는 게 정말 흉식하잖아. 근데 수괴혼의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수괴혼이야.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하고만 섹스를 안 하는 거고 아버지의 여자들은 전부 내가 내 부인으로 다 삼는 거야. 이게 수계혼이야. 이 유목민족 다 그래. 여기도 지금 당나라 황실도 지금 당시에 그럼 이게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 그다지 비난받지 않았어. 왜? 그런 어떤 뭡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목민의 피가 전통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단 말이야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종이 감업사에 그 비구승이 돼 있는 이 측천무후를 데려다가 자 뭡니까 후궁으로 삼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뭡니까 아주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뭡니까 뭐 그 황비도 다 쫓아버리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나중에 고종이 병약하자 자 고종을 대신해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의 어떤 섭정 정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고종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이 죽자 자기 아들을 이제 자기가 난 아들을 황제를 시켰다가 또 쫓아내고 또 다른 아들을 올렸다가 또 쫓아내고 결국 뭡니까? 자기가 중국 최초의 여황제가 됐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주나라로 바꾸고 알겠죠? 자 말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자 연금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측천무후가 실제로 실권을 잡은 기간은 거의 50년 이상이야. 7세기 후반 8세기 초에 한 50년 정도 이 측천무후가 사실상 이 당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이 당나라를 당나라의 최전성기를 이 여자가 다스렸다고 봐도 무방해. 이거 대단한 여자지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당고종과 측천무후 시대의 뭡니까? 서돌고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적인 그 대제국을 건설한 게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러면 사부님 물어볼게요. 여기는 당태종 때 아주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자 뭡니까? 당시 연호를 따라서 정관지치라고 불러요. 정관의 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자, 여기는 이 측천무 시대를 마감하고 또 여러분 위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위부인. 이 위부인이라는 여자가 이제 뭡니까? 자기 그 뭡니까? 이 시어머니 뻘이었던 그 측천무 이 측천무후를 모델로 권력을 이제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 위부인을 축출하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황제가 된 인물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자 여러분 뭐라고 당현종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당현종 시대를 뭐라고 문화의 황금 시대라고 하고 이때를 개원지치라고 하죠. 알겠죠? 자 근데 자 우리가 당나라 역사가 300년이에요. 물론 중국 학계에는 당나라를 크게 다섯 개로 구별합니다. 뭐 초당 뭐 중당, 성당, 만당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별을 해요. 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인데 당나라를 뭐 다섯 개로 쪼개갖고 뭐, 야 조선도 우리가 전기 후기로 쪼개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우리 세계사 교과서는 당나라를 그냥 안사에 난 이전의 당나라를 전당 알겠죠? 당나라 전기 그다음에 안사에 난 이후를 뭐라고 당나라 후기 이렇게 구별을 그냥 하면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부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자 8세기 중엽에 안사이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사이난이 바로 뭡니까? 당나라 전기와 당나라 후기를 가르는 기준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여러분 안사할 때 안이 누굽니까? 알록산이죠. 그 다음에 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알록산에 부하했던 사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서 뭡니까? 이 사는 그렇다 치고 알록산이라고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알록산은요. 아버지가 강국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국이 어디예요? 소구드를 말하는 거 소구드. 지금의 사마르칸트를 거점으로 동서 중계무역을 했던 그 소구드인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뭡니까? 엄마는 이제 돌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자란 곳이 지금의 영주 부근이야. 베이징 부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의 베이징 부근은 당나라 시대의 소위 뭡니까? 뭐 거란이나 해족이나 뭐 이런 다양한 종족들이 뭡니까? 이쪽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알록산은 젊은 시절에 6개 국어, 6개 언어 여기에 뭡니까?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지금 이제 우리 사서들을 연구해 보면 알록산이 그다지 뭐 군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뭡니까? 이게 수완이 좋은 거죠. 막 요즘에는 이제 뭐 이게 인맥 관계가 좋고 정치를 잘 막후 정치를 잘하고. 그다음에 특히 뭡니까? 얘네 주무기가 뭐야? 말. 외국어 얘 능통하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뭡니까? 야, 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거의 강호동 전성기 때만큼 얘가 일어나 봐. 막 배가 처져 갖고 뭐 여기까지 처진다고. 이런 애가 전장에 싸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장수하고는 거리가 먼 타입이지 얘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뭡니까? 이 군인 정치가지. 알겠지? 그런 인물이죠. 수완이 나름 탁월했던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그 당현종의 그 총애를 받던 그 양기비. 그 양기비와 뭡니까? 양자 관계를 형성했죠. 양기비의 양아들을 행세를. 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양아들이 될 수 있냐? 어쨌든 간에 뭡니까? 양기비의 양아들이 됐고, 뭐 일설에는 뭐 양기비와 무슨 뭐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알록산이, 자, 이런 뭡니까? 양기비의 사촌 오빠였던 양국충. 이 양국충이 새로운 재상이 되면서, 자, 여기는 이 알록산, 당시 이제 알록산이 어땠냐면은 무려 4개 지역의 절도산을 겸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록산 휘하에 알록산이 지휘를 받는 군사가 24만 명이야. 24만 명인데 창안성의 황제를 지키는 군대 12만 명보다도 더블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록산 세력이 이 절도사 세력이 이미 엄청 비대한 거지. 근데 이제 새로운 신임 재상이었던 양국충이 알록산 일파를 제거하려고 하자 알록산이 뭡니까? 결국 봉기를 하게 되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알록산의 반란군이 창안선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당현종은, 자, 이런 뭐라고? 그나마 안전한 지역, 수찬으로 뭡니까?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찬으로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 여러분, 이 당현종의 근위병들, 황제의 근위병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스트라이크, 태업을 하죠. 시발, 우리 못 간다. 어? 황제도 낭암하죠. 그래서 그 황제의 근위병들의 요구가 뭐냐? 이렇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저 양기비와 양국충을 처단해야 우리는 황제를 계속 모실 수 있다. 그때까지도 뭡니까? 이게 당현종은 양기비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뭡니까? 황제의 근위병들이 태업을 하니까 결국 뭡니까? 수찬으로 가다가 그 길목에서 뭡니까? 양기비를 이제 목매달아 죽이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수찬으로 도망간 그 당현종, 어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회생합니까? 위구르의 도움을 받게 되죠. 위구르 용병들의 도움을 받고 결국 뭡니까? 자 당현종은 자 다시 뭡니까? 이게 어쨌든 그 당나라 황실은 유지될 수 있었죠. 나중에 이제 안사의 난이 결국 뭡니까? 한 10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 진압이 됩니다. 알겠죠?